자, 이번 무대는 하칙스입니다. 하칙스의 여심 저격수죠. 장기호. 비주얼 자매 에리와 예지의 무대가 비주얼 자매 저는요. 하칙스 엘리, 예지 그리고 장기호. 곡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굿. 야 무슨 치밀한 소개야. 아, 치밀한 거 그렇게 안 한다. 하나 둘 셋 이렇게만 해. 굿이라는 노래고요. 그러니까 굿, 굿판, 뭐 신난다, 막 신이 난다, 신이다, 막 이런 그 훅을 들어보시면 매우 한국적인 느낌이 또 있고 네. 저희 곡이 좀 생각보다는 조금 잘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야, 그치? 그 생각 안 했어? 좀 신나게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냥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빠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무대를 꾸며보려고 했어요. 이거는 여자 댄서분들도 세우고. 여자 댄서를 원하셨어요? 내심 품고 있었어요. 아니 그냥 막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 그런 것보다 저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봤어요. 섹치고라고. 응? 섹스미, 치명미, 고흥미 이렇게 해가지고 섹치고. 저희랑 상의도 안 하고 그런 아,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 나 지금 너무 부끄러워. 섹치고요? 섹치고. 네. 지금 되게 강자들만 살아남지 않았나요? 이번 무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잘 어울리게 최장점만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 아시죠? 프로듀서분들도 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운명이죠. 네. 5등만 아니면 되죠. 5등만 아니면 되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막는 건 싹 다 밀어버리는 나 life, life we don't die. I'm the original, 내 반.
하지만은 애들 위에 내가 여기 나와 굳이 친절하게 눈부릴 테니 조금 숨소리 가득하지 나 당신 술이 술이 마 술이 신이겨 신이겨 소모와 비롯 내가 신이겨 신이겨 사진 찍어 머리에 각인시켜 니들이 원하던 눈에 보이는 신이겨 신이겨 용기다 쿵다라라라 쿵다라 쿵기다 쿵다라라 다라라 용기다 쿵다라라라 쿵다라 쿵기다 내가 신이겨 신이겨 용기다 쿵다라라라 쿵다라 쿵기다 쿵다라라 다라라 용기다 쿵다라라라 쿵다라 쿵기다 내가 신이겨 신이겨 따라 외쳐 이대로 계속 keep your hands up hands up 나 따라 외쳐 이대로 계속 keep your hands up hands up 우리나라의 덩기더 쿵 더러러러나 막 얼쑤 이런 그런 우리나라만의 어떤 어를 살린 그런 곡인데 그게 뭔가 표현이 저한테 멋있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얼쑤! 얼쑤는 난 좀 신이어라고 했잖아요. 신이래요. 너무 과하다. 모든 게 다. 모든 것들이 다 과하다 싶었어요. 아 저는 일단 시작할 때 이 뭐죠 이렇게 천 같은 게 이렇게 확 내려왔잖아요. 그때 와 진짜 오 멋있다라고 생각했고. 엘리랑 예지가 되게 아이돌스러운 퍼포먼스 걸그룹다운 무대. 비주얼적으로는 되게 임팩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하칙스의 낙승을 좀 예상하게 했어요. 자, 일단 관객 투표를 위해 앞서 무대를 했던 스위시 팀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한희 씨. 이 두 가문 중 누가 과연 파이널에 진출하게 될까요? 스위시 팀이 무대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면 1번 하칙스의 무대가 좋았다 2번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위시 1번 하칙스 2번입니다 백인의 선택 보여주세요 자 스위시냐 하칙스냐 하칙스냐 스위시냐 자 파이널에 진출할 팀은 바로 바로바로 바로바로 48대 52, 48대 52가 됐습니다. 예. 하칙스 팀이 파이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하칙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아 어디 가세요? 제 선물이 있는데 어디 가세요? 수희 씨, 예, 일단 하나씩 지금 목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탈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탈락을 한 게 아니에요. 탈락 위기에 놓여서 목걸이를 걸고 탈락 위기석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 후회는 하나도 없어요. 무대는 완벽하게 했고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이제 그냥 투표해서 진 거니까. 아 근데 전 솔직히 차칙스 팀한테 진 거는 솔직히 난 이해를 못했어요. 두 배로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베스트를 했지만 다른 무대랑 비교하면은 그쵸. 저희 베스트는 아닌 거죠. 자, 48대 52 그러니까 두 명. 자, 굉장히 박빙이었네요, 그렇죠? 솔씨가 만든 탈락 위기.